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이동통신 사업권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다며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. 유 사장은 오늘 서울 SKT타워에서 열린 IEEE 마일스톤 수여식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. 유 사장은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경영을 잘해서 오늘날까지 온 부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.